해보면서 리허설을 마치고 이제 옷 입고 수정하고 해야죠.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요. 뭐 무대하기 전에 안 떨리다가 딱 하기 한 30분 전부터 이제 막 긴장하면 하품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하품을 하기 시작해요. 빵!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펜타곤의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친환경 에코 네코 모기장. 오늘 저희 여기 어딘지 아시죠? 쇼케이스 하는 날이에요. 저희의 첫 번째 데뷔 쇼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잘생긴 얼굴로 나왔답니다. 잠을 띄엄띄엄 잤어요.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자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잤어요. 근데 뭔지 알죠? 그렇게 자면 더 피곤한 거. 그래서 더 피곤해요. 안 잘 걸. 등록하기 딱 좋은 날씨 지금. 한강 중에 저는 거기 어디지? 여의도 한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유람선 거기 있잖아요. 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초대해줘가지고 거기서 유람선 타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 벚꽃 피면은 되게 예쁘거든요. 꽃놀이 같이 가고 싶은 멤버 진호 형 데려갈게요. 왜? 떨어지는 그 시간이 더 기니까 진호 형이. 그럼 진호 그런데 일단 남자랑 가는 게 좋아. 너 왜 나랑 가고 싶다 했어? 너 왜 나랑 가고 싶다 했어? 그게 뭔 소리야. 떨어지는 시간이 기네요. 일로 와봐. 꽃은 꽃 꽃이다. 저는 막 신부님들이 되게 막 결혼식 전날에 막 이상한 기분 막 느낀다 하잖아요.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막 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 솔직히 알 것 같아. 이제 열 명에서 손잡고 가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줬던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 공백 기간을 확실하게 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많이 따라와 주세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배고파야 더 힘이 세지거든요. 약간 한글 정신. 연습생 때 삼각김밥만 먹고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하시는 유니션이세요? 전 팩트만을 말합니다. 여기는 저희 뮤비 세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저거요. 저 네, 빨리 하고 싶어요. 저 빨리 데뷔하고 싶어요. 저 사실 아닌가? 뭐 잠을 안 자고 뮤비를 봤는데 뭐 생각보다 엄청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두 됐어요. 저 이번에 고릴라 뮤비에 저의 단독샷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하나 단독샷이 있죠.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계속요. 근데 그때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입을 약간 이렇게 벌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그때 좀만 다물고 있었으면. 고릴라 셀프 수정본인가요, 여러분?
내 기분 심장 터질 것 같아. 지금 내 심장 소리가 내 온몸에 이렇게 울리고 있어. 너도 나이가 있으시네. 그러게. 빵! 이따 봐. 이따 봐요. 건방진 녀석. 네. 하나, 둘, 셋.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펜타곤의 춤꾼 키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메인보컬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에서 랩을 맡고 있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로망을 갖고 사는 남자 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펜타곤의 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 리더 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 배틀이 굉장히 많았어요. 1대1 배틀을 했었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희 팀이 지금의 이런 좋은 끈끈한 가족 같은 모습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어렵게 데뷔하고 멋지게 데뷔한 만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기대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데뷔 쇼케이스가 끝났고 이제 팬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만 남았는데요. 사실 이걸 더 기다렸어. 되게 좀 반갑고 기대되고 되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아, 나 근데 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실 아니야, 나 진짜 기자 쇼케이스 시작하기 전부터 좀 굉장히 찢겨 있었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지. 네, 우리 형한테도 서로 그냥 열린 다 끝나고 서로가 진짜 고생했다. 많이 이게 나왔어. 괜찮아요. 우리는 펜타곤이 펜타곤이 이제 있으니까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펜타곤의 시작은 이제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나중에 아주 잘 껴질 겁니다. 10분 전이래요. 기분이 어때요? 10분 남았어요. 이제 저희가 세 달 동안 팬분들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돼요. 지금 잘생긴 거 알아요? 진짜 젊어도 지난번보다 더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더 꽉찬 무대에서 그리고 뭐 여러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고릴라는 또 저희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맞아. 저희 더 날렵하게 한번 해보려야죠. 해봐야지. 이번 기분이요? 되게 설레고 네. 예,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오늘 좀 애기 같은데? 흰 옷 입으니까? 네. 애교.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싶대, 애교.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아, 진짜 예쁘다. 하지 마. 하지 마. 여기 주세요. 하지 마. 이럴 때 불러야지. 멤버들 이상하다. 빵! 그치만 공개하지 않았어. 궁금증. 알고 싶어. 펜타곤 메이커 하는 동안 너무 여러 차례 공개를 해서 소심한 관리와 노력이 없으면 그냥 배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만 보여드릴 생각을 그러다가 한번 빡! 하면 이제 진짜 그게 제 목표예요. 노래 하고 싶어 다 잘하는 친구 다물고 하고 싶어 다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놀다 오자. 네. 하나, 둘, 셋! 하이!
8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동생들, 친구들 만나려고 좋은 팬분들까지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나왔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볼 일만 주셨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이제 여기 10명 만났는데 앞으로 더 멋있는 행복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 계속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밝게 해주세요. 밝게 해주세요.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들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초록색 검색창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예. 핫토픽도 1위. 와. 연예면 메인에도 걸려있어요, 저희 선수. 와, 진짜 많이 다르네. 진짜 대박이다. 와. 울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지금 펑펑했어요, 펑펑. 울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렇게 뭐라 한 번에 울 뻔했는데, 이렇게 참았어요. 이렇게. 네. 2절 노래하는데, 확 오르더라고요. 아, 진짜. 아. 저는 무대 뒤에서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수고했다. 그리고 끝나고 다 가고 혼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내 큰 그림이었어. 그렇죠. 아무튼 네.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신 저희 팬분들, 저희 부모님들 모두 모두 저희 회사 직원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발전하는 펜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